오늘은 어떤 어휘를 공부할까요? 오늘은 계획과 바람 어휘를 공부할 거예요. 계획에 관한 말을 알수 있어요. 계획에 관한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같이 알아볼까요? 앞으로는 좀더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규칙적.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저는 규칙적으로 운동합니다.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버릇은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다. 과제를 내일로 미뤘어요. 몸이 좀안 좋은데, 저녁 약속을 내일로 미룰 수 있을까요? 후안 씨는 자신이 세운 계획을 잘 지켜요. 세우다. 오늘 새로운 공부 계획을 세웠어요. 친구하고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울 거예요. 다음 달에 휴가를 떠날 예정이에요. 예정. 갑자기 예정이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예정보다 일찍 떠날 수도 있어요. 휴가 계획은 다 짰어요? 짜다. 지훈 씨는 방학 계획표를 짜고 있어요. 제가 짠 여행 일정 좀 봐주세요. 바람에 관한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같이 알아볼까요? 이번 시험의 결과가 정말 기대돼요. 기대하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번 성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요. 친구가 하루빨리 병이 낫기를 신에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밤마다 기도드렸어요. 신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취업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목적을 써주세요. 목표를 높게 세우는 일은 중요해요. 목표. 저는 100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즐겁게 공부하는 게제 목표예요. 바라는 것이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바라다. 부모님은 항상 제 행복을 바라세요. 저도 부모님께서 행복하기를 바라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바람. 제 바람은 하나입니다. 모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올해에는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빌어요. 빌다. 눈을 감고 모두의 행복을 빌었어요. 매일 신에게 우리의 행복을 빌고 있어요.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소원.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어요. 제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꿈을 이루려면 그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해요. 이루다. 한국에 온 목적을 이루었어요. 이번 시험에서는 제 목표를 이뤄보고 싶어요. 어려워도 계속 노력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지다. 제 바람이 이루어졌어요. 오늘은 제 꿈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 학생의 장래가 기대된다. 장래. 장래를 대비하여 자격증을 땄다. 우리의 장래는 밝을 것이다. 이번에는 꼭 취직을 하면 좋겠습니다. 취직하다. 요즘 취직이 매우 어렵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취직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후회하다. 공부를 열심히 안한게 후회가 돼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는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가 필요해요. 희망하다. 희망을 가지면 뭐든지 할수 있어요. 제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희망해요.